이 녹취록은 김건희 씨가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녹취록이라 그대로 들려주면 여러분들 그냥 그 김건희 씨를 정당화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하는 부분이고 MBC가 그것 때문에 지난번 스테레오 때 1회 방송에서 뭐 김건희 씨가 정당화 됐다는데 교무원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명수 기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속이는 거라 이렇게 보여가지고 자백과 거짓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딱 그냥 얼굴만 딱 보고 내가 그때 내가 신을 심도 있게 안 보고 대충 얘기했는데도 내가 그랬잖아요. 예. 너 내 말이 맞잖아. 본인은 그렇지. 나한테 그런 거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봐봐요. 그리고 이제 그 손금을 보면 거기 서울의 소리는 오래 못 있어요. 이직할 운이 보여요. 근데 그건 이제 맞을 거예요. 근데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어봤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본인한테. 이건 뭐 그 속마음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아마 난 내 말이 맞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뭔가는 그쪽에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본인이. 뭔진 모르겠어요. 난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아니야. 나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건 개인적인 이유일 거야. 다른 이유. 그러니까 그 약간의 환멸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본인은 100% 진보 좌파가 아니에요. 되게 웃기요. 근데 지금 사실 그 서울의 소리는 가장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보 좌파에 있잖아요. 근데 본인의 원래 성정은 그런 건 아니에요. 차라리 보수 쪽이 맞아요. 군인, 국정원, 경찰.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박정희 시절 때 태어났으면은 본인은 대검 공안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안 수사부 이런 데서 빨개 잡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늦게 태어나서 지금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77년생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흘러간 거지. 본인은 돈복이 많지도 않아. 그 사업은 사업도 안 돼. 내가 분명 말씀 사업하지 마세요. 아, 나 사업하려는데. 아, 그래요? 사업을 해봤자. 그게 돈으로 많이 벌 수가 없어요. 한번 해봐요. 이 누나 말대로 그냥 한번 해봐요. 나는 자기가 이제 깨닫는 건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직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직운이 벌써 떠 있어요. 손금에. 네. 남의 인생 저렇게. 근데 확실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신을 피파시킨다라고 하는 지적이 일반 4인 간의 대화면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제 야당 대통령 후보야.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모야. 이게 전화 통화가 이어지는 자체가 만약 그쪽 캠프 사람들이 봤을 때 막 영광인 거죠, 지금. 대통령 영군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건세를 배경으로 해서 그 손금 영적으로 막 접근해 가지고 막 흔드는 거 아니야, 사람의 삶을 지금. 그러면은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근데도 6개월 동안 정신을 똑바로 유지하고 계속 그 눈높이로 대화를 유지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냈고 마지막에 커밍아웃을 한 거죠. 당신은 검증받아야 될 후보의 아내다. 나 이걸 공개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저는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원래 이제 그 1차 그 녹취 파일 공개 때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그 집요한 매수 영입 제의를 뭐 후보자 공직 후보자의 가족들은 뭐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저렇게 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인재들 영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바처럼 김건희 씨는 보통의 그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뭔가 본인 스스로를 뭔가 그 영매로 보이면서 그 영적으로 뭔가 그 상대방을 제압을 해서 그 영적인 힘으로 자기 캠프의 사람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대통령 그 후보자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이 영부인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사 그 대통령의 그 인사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상당히 왜곡이 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그게 매우 우려스러운 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뭐라고 해명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